이제 신기용 선수의 초구 공력으로 이번 1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호구 초구 포메이션은 뒤돌리기를 치게 되겠고요. 네. 아, 지금 직접 보는 것 같죠? 직접 혹은 5 쿠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신기용 선수는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시원하게 들어갔고요. 득점! 아,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아, 정말 깔끔하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신기용 선수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이번 시즌에서 처음으로 1라운드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처음으로 1라운드를 통과 함께 동시에 지금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16강에 올라오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정말 어려운 상대들을 이기고 올라왔죠. 네. 128강에서 사이그너 선수를 만나서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옆돌리기 공략. 아, 빨간 공이 막아섰습니다. 지금 아주 길게 빠지기가 유리한 위치였었는데요. 그것을 네. 짧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로 앞공을 쳐내고 지나갔는데 아, 아쉽게 빨간 공이 내 공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득점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구 공격은 성공했으나 연속 득점까지는 실패한 신기용 선수입니다. 마르티네즈 특히 뭐 원래도 잘 치는 선수지만 이번 경기에 더 임하는 자세가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공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아, 지금도 굉장히 예민한 투기였는데 참 쉽게 맞춰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즈. 처음에는 그냥 당구를 정말 잘 치는 스페인에서 온 전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관록이 붙고 중앙까지 붙어있는 아, 그런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선수의 피지컬을 보면은 아, 스트로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다가 사실은 초반에만 해도 그 신체 조건이 좋긴 하지만 이제 몸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다비드 마르티네즈 연속 득점. 아, 길게 비켜치기 상당히 어려운 각에 놓여 있었는데 깔끔하게 맞춰내네요. 네.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팔꿈치를 중심으로 그 외에 모든 몸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네. 깔끔한 스트로크를 만들어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인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마르티네스. 하얀 공 오른쪽 힘있게 옆돌리기 준비했고요. 힘있게 충돌이 나네요. 흰색 공이 야속하게 빼갔습니다. 2득점을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자, 하단을 많이 주면서 더 얇게 겨냥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마르티네즈는 좀 더 시원한 스트로크를 선호하죠. 네. 시원한 스트로크에 두꺼운 두께를 누렸었는데 그것이 키스를 유발하면서 득점하고는 멀어졌습니다. 이제 신기용 선수의 공격. 자, 신기용 선수 3뱅크 보고 있죠. 뱅크샷 장전. 내공이 중앙쯤에서 출발을 해서 코너를 돌아서 나가는 뱅크샷. 아, 강했어요. 그렇죠. 신기용 선수 같은 경우는 16강 같은 높은 무대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더 시원하게 스트로크를 하려고 각오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내가 절지 말아야지, 좀 떨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약간 좀 넘치는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빨리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고요. 아, 마르티네즈 좋은 공 받았는데요. 자, 이것은 당연히 득점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얀 공을 장, 단, 장쪽으로 가지고 오는 모양의 공을 만들어내겠죠. 아, 깔끔한 진행. 단장. 득점. 그렇죠. 아, 지금 같은 공을 치면은 마르티네즈는 단득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은 몇 수를 내다보고 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공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면 그렇게밖에 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몸으로 맞춰져 있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휘두르면 맞는 공들이 섰을 경우에는 다음 공, 그 다음 공까지 바라보고 득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 이번에도 뱅크샷을 노립니다. 마르티네즈 깔끔하게 아, 들어갑니다. 단숨에 스코어 5대1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득점이 되면서 아 이거 다음 공을 포지션까지 보고 친 공은 아니었었는데요. 다음 공까지 잘 서주면서 아 또다시 다득점을 노리게 되겠는데요. 아 초반에 좋은 기회를 잡은 마르티네즈 선수입니다. 아 큐선도 너무 좋고요. 네. 저 큐 끝에 단단함도 좋고요. 와 들어갑니다. 아,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참 까다로운 배치들도 잘 맞춰내고 쉬운 배치는 무조건 맞춰내고 그렇죠. 쉬운 배치는 이제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급 포메이션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고요. 네. 좀 까다로운 공도 깔끔하게 득점을 해나가고요. 하지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현재 스코어는 6-1. 장타에 도전합니다. 그렇죠. 하얀공 왼쪽 옆돌리기를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평범한 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얀 공을 반대쪽 코너로 갖다 놓으면서 또다시 다득점을 노리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깔끔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 점 한 점 쌓아 올라가면은 선수는 리듬을 타기 시작을 해요. 네. 리듬을 타기 시작을 하면은 이번 이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번 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아 그럼 신기용 선수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신기웅 선수가 초반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다비드 마르티네스 뱅크샷. 아 이것도 맞춰내네요. 득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일반적이면은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공격적으로 원뱅크 걸어치기 이 점을 완벽하게 득점을 하면서 장타 계속 이어서 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원래도 잘 치는 선수지만 PBA 대회 입성 후에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이제 1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우승을 한 다음 날, 그날 구장에 나타나 당구장에 나타나서 그날 문을 닫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가는 장면을 많은 동호인들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선수가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였었고요. 아하. 아, 그게 바로 우승 다음 날이라는 게 아, 정말 와닿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선수가 연습까지 열심히 하면은 사실 아무나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 너무 불공평하죠. 네. 따라가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무언가 찾아내서 다비드 마르티네 선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정말 손쉽게 먼저 10점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 빨간 공 얇은 쪽으로 커트 형태로 해서 가고요. 부드럽게 커트 해놨죠. 마르티네스.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넘어갑니다. 아 지금의 커트의 속도가 조금 강했어요. 네. 자 평범하게 구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라스트에 회전을 받지 못하면서 짧게 빠질 우려가 있는 공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회전을 더 걸어왔는데 그 걸림이 생각보다 양이 많으면서 살짝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닝에서 8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10-1을 만들었습니다. 신기용 선수 괜찮은 공 받았어요. 뒤돌리기 대회전 길게 들어가고요. 신기용 코너 쪽 향합니다. 천천히 득점. 일단 신기용 선수 입장에서는 한 점 한 점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신기용 선수는 잃을 게 없죠. 네. 지금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또 상대는 대선수잖아요. 그렇죠. PBA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하고 함께하는 거니까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참 부담 없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음 내려놓고 부담 없이 앞돌리기 포쿠션 들어갑니다. 불편한 자세 앞돌리기 단장 아 좋아요. 또 있습니다. 득점. 신기웅 선수도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자세에서 거기에 내공을 또 하단으로 꺾어 내려갔어야 되는 공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쇼트로 가볍게 쳐내면서 득점을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신기웅. 오. 아 이건 아. 아, 아쉬워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비껴치기 포쿠션 라인에서 짧게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네. 하지만 나도 같이 짧게 빠진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아하. 빠지더라도 길게 빠지는 모양으로 가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짧게 빠지면서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죠.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 스코어는 10-3.
볼스로 들어갔는데요.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리버스 공격? 아 살짝 아. 모자라네요. 아 마르티네즈 선수라면 끝까지 회전에 살아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출발 자체에서 약간 얇았어요. 네. 첫 번째 쿠션이 생각보다 앞쪽에 맞으면서 끝까지 내려가주지 못했죠. 조금 더 코너 쪽에 가깝게 노란 공이 맞았으면 득점이 됐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10대 3이 됐습니다. 자 신기용 선수는 공을 생각보다 괜찮게 받고 있어요. 한 점 한 점 따라가야 됩니다. 신기용 좋아요. 득점. 긴장되죠. 자 심호흡 잘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긴장이 되다 보면은 이 스트로크 임팩트 할 때도 이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죠. 사격에서도 마찬가지로 격발을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사격이나 양궁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그렇죠. 당구 역시도 호흡을 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지금은 치자 맞아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아주 얇은 두께를 노려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관통이 되면서 너무 얇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말았죠. 한 점만을 득점하면서 스코어는 10대 4가 됐습니다. 지금 상대를 바꿔끼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본인의 긴장도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인이 안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보다 임팩트가 강하면서 내공이 뚫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상대를 바꿔끼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신규. 이제 마르티네즈. 이곳을 뒤돌리기 짧게를 쳤는데요.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 아 대단합니다. 득점. 와. 아 지금 뒤돌리기 짧게를 쳤는데 이것을 힘있게 짧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네. 내공의 내 큐를 멈추는 동작으로 짧게 만들었어요. 아. 많은 힘을 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각도를 형성했다는 거. 아 마르티네즈가 할 수 있는 스트로크라고 보여지죠. 멋진 샷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11대 4.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풍부한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타임아웃을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죠. 자, 지금을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닝에 끝내려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아하. 여러 각도에서 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얀 공 멀리 있는 상황에서 원뱅크 걸어치기 혹은 원뱅크 넣어치기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빨간 공 비껴치기를 계속 봤었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마르티네즈. 자, 원뱅크 걸어치기로 들어갔고요. 원뱅크 걸어치기. 아, 진행 좋아 보이는데요. 그대로 득점. 아, 타임아웃을 쓴 것이 정말 뿌듯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네. 와, 정말 정확한 계산에 의한 원뱅크 걸어치기 득점. 단숨에 스코어는 또 13대 4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공에 살짝 이물질이 있어서 약간 점핑을 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졌어요. 아, 네. 그러고 득점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들어가서 미안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약간 행운이 섞여서 득점이 됐어요. 아하. 자, 그 부분에 이제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물질에 의해서 내공의 진로가 조금 벗어날 수도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득점을 했네요. 그렇죠. 아 울면 안 돼요. 네. 네. 아, 신경 선수는 여러 조치를 통해서 긴장을 푸는 거겠죠. 제가 신경 선수한테 좀 무섭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온화하게 변했어요. 예전에 네.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이었었는데 참 순박해요. 보기보다 참 순박하고 아, 재밌는 선 재밌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고개를 못 들고 있거든요. 네, 농담도 정말 잘하고요. 네. 현재 스코어는 13대 4. 단장. 아 이게 이렇게 경기를 세트를 가져갑니다. 와 마지막 또 뱅크샷을 통해서 마르티네 선수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 1세트가 너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세트를 가져가고 말았어요. 네. 아, 신기용 선수는 지금 쉬는 시간 잠깐 있는 세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마르티네즈 폼 너무 좋습니다. 아, 마르티네즈 선수가 첫 번째 세트 4이닝 만에 15대 4의 스코어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 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이제 또 두 번째 세트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선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신규영 선수의 초구 1점이 좀 아쉬운 장면이었었고요. 그것을 받은 다비드 마르티네스 2세트 초구 몇 점이칠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초구 공격 시작합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는 뒤돌리기 5 쿠션을 보고 있는데요. 5 쿠션. 저는 개인적으로 이 5 쿠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자, 이 5 쿠션은 지금처럼 맞아준다면 옆돌리기가, 안쪽으로 만다면 뒤돌리기가 쓰는 다음 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공이거든요. 네. 하지만 3 쿠션 직접 치는 공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용 선수는 다음 공을 치지 못했고 마르티네스 선수는 쉬운 공을 지금 만들어놨죠.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바로 보는 이유가 약간 긴장돼서 바로 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테이블 파악이나 볼의 컨디션 상태가 아직은 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맞춰보겠다, 그리고 혹은 상대방에게 나의 기세를 한번 보내주겠다라는 의도에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와,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또 마르티네스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리듬을 타니까 또 금방금방 치죠. 네. 참 템포도 빠른 선수예요. 인터벌이 굉장히 빨라진 마르티네즈.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저 벌써 엎드렸습니다. 자세를 취했고요. 빨간 공. 자, 뒤돌리기 길게 출발했습니다. 갑니다. 득점. 그렇죠. 신기용 선수에게 바랬던 것은 초구의 이런 다득점이었었고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2세트 때 보여주고 있죠. 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선수를 상대하려면은 초반에 조금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신규용 선수가 살짝 당황했을 거예요. 네. 사실 한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질지 몰랐을 텐데, 아, 생각보다 실수한 이후에 날라오는 원투펀치가 너무 강렬했죠.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 마르티네즈. 빨간 공 오른쪽을 겨냥하는 횡단 들어갑니다. 횡단 샷. 아, 이번에도 득점됩니다. 아, 득점. 선 참 깔끔하게 잘 다니면서 득점을 하네요. 와, 오늘도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네즈 선수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수가 참 임팩트가 좋아요. 마르티네즈 선수뿐만이 아니고 스페인 당구 스타일이거든요. 네. 스페인 선수들은 뭐 산체스, 다비드 사파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수들이 아주 좋은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뱅크샷 설계합니다. 부드럽게 그대로. 아, 득점. 지금 초구에 6점 째치고 있습니다. 6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와, 지금 두 번째 세트도 초구부터 몰아붙이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입니다. 엄청난 집중력. 큐를 길게 내미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깔끔한 스트로크로 맞춰내네요. 네. 어느새 스코어는 6대0이 됐습니다. 자, 왼쪽 빗겨치기로 들어가죠. 많은 회전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마르티네스. 아. 일단 초구 공격에 성공하면서 6점을 몰아쳤습니다. 아, 정말 만족할 만한 6점을 쳤고요. 다음 공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네, 아, 너에게는 칠 수 있는 곳을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공을 치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아, 일단은 신기용 선수는 이런 또 까다로운 공들을 풀어내야지 자신의 포지션이 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신기용 선수 앞돌리기 대전 들어. 아, 뒤돌리기 대전으로 쳤네요. 아, 뒤돌리기 대전은 이 충돌이 살짝 있는데요. 아, 일단 충돌은 빠졌고요. 그리고 득점 됐습니다.
아, 행운이 따랐어요. 네. 어려웠던 배치를 성공시키는 신기웅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뒤돌리기 대회전은 빨간 공을 장단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단장으로 맞으면서 키스 라인으로 달고 갔어요. 네. 하지만 운 좋게 저것이 빠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살려야죠. 이번 기회를 살려야만 하는 신기웅. 자, 뒤에 공간 있어요. 조심해야죠. 신기웅 득점 좋습니다. 아, 참 신기웅 선수도 대단하다는 점이 느껴지는 게 이 마르티네스 선수가 초반부터 몰아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흐름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집중력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일단은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요. 지금 마르티네스가 얼마나 잘 치는가는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 본인은 본인의 경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신기웅 부드러운 스트로크. 아. 너무 큐 끝이 부드러웠어요. 그렇죠. 지금 쑥 달고 가는 모양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회전이 살아나거든요. 네. 마지막에 생각보다 회전이 살면서 살짝 길게 빠지죠. 아, 아쉬웠던 공격. 이러면 좀 아까고는 좀 반대의 경우로 빠졌네요. 상대를 바깥 끼우기 전에는 앞쪽으로 빠져서 상대를 바꿔 끼웠는데 이번에 바깥 끼운 위에는 바깥쪽으로 빠졌단 말이죠. 약간 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의 공격입니다. 6대2의 승부. 아,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들어가죠. 갑니다. 마르티네즈 득점. 아, 너무 좋네요. 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대회전을 친 것처럼 치지 않았어요. 네. 대회전이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속도가 있거나 힘이라는 게 붙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툭 됐는데 득점이 됐단 말이죠. 아, 정말 득점이 될 만큼의 힘만 써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다음 포메이션, 다음 포지션 너무 좋죠. 연속 득점 너무나 손쉽게 성공시켰습니다. 아, 당연한 듯이 득점이 됐고요. 네. 사실 이 세트 점수 15점이라는 게 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50점쯤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점수가 안 날 때는 아, 이렇게도 안 낼 수 있구나 아, 싶을 그럼요. 정도로 안 나는데 15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럴 때는 정말 금방 끝나죠. 자, 뒤돌리기 길게 5 쿠션으로 진행했고요. 현재 스코어는 8대2. 마르티네즈 마지막 각도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번 단숨에 9대2. 아, 이번에도 멋진 이 전개를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가 지금 다음 공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네. 아, 공이 조금 강하게 맞으면서 살짝은 어렵게 섰어요. 다비드 마르티네즈. 자, 하얀 공 오른쪽을 두껍게 누르는 스핀샷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아, 이것마저 맞춰낸다면 각도 들어갑니다. 어떡하죠? 아, 지금 뭐 신규웅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의 기회가 와야 뭔가를 보여줄 텐데 네. 기회가 지금 거의 오지 않고 있어요. 와, 마르티네스 선수가 정말 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을 적당히 끄는 감각까지 아, 초감각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몰입을 잘하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네. 스코어는 10대2. 이제 2인이고 신기웅 선수는 단 한 큐만을 쳤죠. 그렇죠. 회전을 빼고 들어가는 뒤돌리기 득점. 와, 단숨에 장타로 연결합니다. 아, 지금 저 두께 예민함 하얀 공과 저 공간 사이 저기로 지금 빨간 공을 뺐거든요. 저 와. 공간으로 빨간 공을 빼내면서 내공인 진로까지 맞춰낸다는 거 아,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지금 신기웅 선수도 에버리지 2번 세트 2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뒤돌리기 대전으로 가나요? 그래가지고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회전 빠져나오는 각을 봐야겠습니다. 그 노름 힘이 있나요? 득점 내네요. 득점 됩니다. 지금 득점도 득점이지만 치는 순간 하얀 공과 노란 공이 저렇게 크로스로 지나가는 저 장면. 네. 하얀 공에 빨간 공에 부딪힐 수도 있었고요. 내 공과의 교차점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완벽하게 제어를 하면서 깔끔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와, 엄청난 파괴력. 그렇죠. 신규용 선수는 더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반드시 한 큐. 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고요. 자, 다비드 마틴스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끝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충돌을 나면서 신규용 선수에게 그 기회가 오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공격을 한다는 게 기회가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아,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이 공격하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자주 오지 않는 공격 기회다 보니까. 네. 이번 공격에서 신기용 선수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티네즈 현재까지 이번 세트 에버리지 6점입니다. 자, 신기용 선수도 당구 선수로 활동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고요. 그렇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점! 아, 신기용 선수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오래 앉아있다 나오면은 이 집중력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저도 예전 선생할 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나오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득점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있는 공간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다음 공. 자, 온뱅크. 와, 들어갑니다. 자, 역회전 온뱅크 너무 깔끔하게 잘 쳐놨습니다. 아, 좋네요. 와, 까다로웠던 배치.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기용 선수의 모습은 이거죠. 그렇죠.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기용. 아, 좋습니다. 득점. 자, 이번 공까지 득점을 해내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네요. 자, 신기용 선수도 원뱅크 걸어치기 쳤죠. 2점을 보태면서 지금 2세트 가져갑니다. 신기용 선수 지금 에버 3.5예요. 네. 두 선수 모두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6의 마르티네즈 현재까지 3.5. 신기용 선수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를 보고 있는데요. 승부수를 던집니다. 불편한 자세. 자, 타임아웃도 있고 익스텐션도 장착할 수 있어요. 신기용! 그쵸. 제 느낌에는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였었거든요. 네.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약간 흥분할 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좀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을 하고 혹시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은 익스텐션까지 끼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흐름을 탄 것 같았던 신기용 선수가 승부수를 던져봤는데 이번에는 무위로 그쳤습니다. 물론 너무 잘 쳤지만 너무 아쉽죠. 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엄청난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아웃을 사용하죠. 바로 이렇게 타임아웃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에 확실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멘탈을 한번 다스려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공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아웃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의 호흡이나 다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취하기 위해 잡을 수도 있죠. 마르티네즈 선수가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자, 뒤돌리기를 확실하게 꺾어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강력한 스트로크. 계속 갑니다. 키스는 잘 뺐고요. 너무 좋은데요. 와, 대단한 샷! 득점! 저 지금 충돌을 빼기 위해서는 앞공의 두께를 정말 두껍게 썼어야 됐어요. 네. 정말 두껍게 쓰면서 빨간 공이 하얀 공 바로 왼쪽을 지나가죠. 자, 저렇게 왼쪽을 지나가면서 내 공은 득점 진로를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신기용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는 더욱 아쉬워지는데요. 그렇죠. 스코어는 13-7. 지금 공이 붙어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마르티네즈 그대로 출발. 지금
득점! 자, 내공의 진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충돌은 운이었죠. 와... 자, 하얀 공을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오다니. 아, 지금 너무나 잘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행운까지 따라주면서 좋은 득점 보여줍니다. 와, 정말 감탄이 나오는 샷을 연달아서 성공시키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사실 저렇게 봤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미안하다고 표현을 해주네요. 네, 이제 세트포인트. 아, 벌써 세트포인트인가요? 아, 이번에도 부드럽게 그대로 끝납니다. 득점! 와, 이번 세트는 3이닝 만에 끝냈습니다. 아, 이번 3이닝에 끝났고요. 신기용 선수 2이닝밖에 치지 못한 2세트가 됐죠. 네. 이러면 아까 그 원뱅크 너어치가 더욱 아쉬워지는 대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신기용 선수도 이번 세트 에버리지가 3.5였거든요. 아, 너무나 잘 쳤는데요. 아, 이렇게 대선수하고 지금 경합을 벌이면서 신기용 선수 절대 물러서지 않았지만 타임아웃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모습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걸 보이네요. 네. 이 경기 운영 분야에서는 신경 선수가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마르티네즈가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15-7 3이닝 만에 끝냈습니다. 세트스코어는 2-0으로 마르티네즈가 앞서 나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 모두 다 마르티네즈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가져갔고요. 자, 다시 한번 초구를 치게 되는 신기용 선수. 이 신기용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초구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하죠. 자, 다득점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다득점이 아니더라도 인상 깊은 득점을 만들어내야겠죠. 일단은 초구 공략에는 성공했습니다. 신기용. 뒤돌리기 3쿠션으로 맞춰내면서 공격을 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득점을 만들어야 하는 신기용 선수가 되겠습니다. 공이 조금 여의치 않죠. 고민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는 신기용. 아, 빨간 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어요. 자, 한 번에 충돌이 있는데요. 그것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지나가야겠죠. 신기용 좋습니다. 득점. 아,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 잘 갖다 놨어요. 네. 지금 앞공도 가깝고 쿠션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자칫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짧게 빠지기 좋은 위치였었는데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잘 갖다 놓으면서 득점 이어갑니다. 신기용 좋아요. 득점. 그렇죠. 초구에 이렇게 좋은 득점들 이어가면 또 모르죠. 아, 신기용 선수도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분명히 무너질 법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일단은 자신의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스코어는 3-0. 아, 조금 모자란 듯 싶은데요. 아... 자,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디펜스를 가미한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네. 생각보다 좀 강했어요. 지금 빨간 공이 맞지 않으면서 그 앞쪽에 섰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이름 다비드 마르티 선수가 더블 쿠션을 시도할 수 있죠. 이제 이번 경기 정말 폼이 너무나 좋은 마르티네스 선수가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더블 쿠션이 섰죠. 물론 쉽지는 않은 공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는 공이고 지금 공격하는 사람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거든요. 그렇죠. 장장 단에 맞고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신기용 선수에게는 어려운 공 남겨놓고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이제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어요. 이 더블 쿠션이 아주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쿠션에서 내공이 역회전을 먹거든요. 네. 지금보다 조금만 짧게 놓으면 훨씬 짧게 빠져버리고요. 아하. 조금만 더 길게 놓으면 길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기용 선수도 참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오수정 당구 클럽이라고 본인의 이제 클럽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클럽이 아니고 이제 와이프의 클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이프의 이름을 달고 있는 클럽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훈련을 정말 많이 하고 지금 같이 옆 테이블에서 16강을 치르고 있는
박승희 선수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원주에 있는 본인의 클럽에서 함께 연습을 하고 함께 16강까지 올라와 있어요. 박승희 선수도 이 이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두 이변의 주인공들이 같은 시간에 16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뱅크샷 설계. 아, 투 뱅크를 노렸었는데 네. 빨간 공이 맞지 않으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네요. 두 번째 이닝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제 마르티네즈. 직전 이닝은 공타로 물러났었습니다. 아, 지금 반대 테이블에서도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변의 주인공이었죠. 아, 이변의 주인공도 역시 오랄레스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아주 멋진 경기 펼치고 있는 중이죠. 아, 마르티네즈 파워샷 들어갔는데요. 아. 아, 지금 충돌을 빼기 위한 두께를 설계를 했고요. 그 네. 두께에서는 내공이 아주 짧게 빠지기 좋은 위치였었거든요. 그것을 역회전과 파워로 끝까지 밀어냈는데 그게 너무 길게 가면서 아쉽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보기 힘들었던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됐습니다. 자, 신경 선수는 기회를 잡았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들어가고요. 이제 코너 돌았습니다. 신기웅 득점. 신기웅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4대 0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을 깔끔하게 잘 쳐놨어요. 일단 마르티네즈 선수가 이 잘 못 치고 있을 때 신기웅 선수는 점수를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신기웅 그대로 좋습니다. 득점. 아, 지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했었는데요. 네. 자, 그것을 앞공을 살며시 건드려 놓으면서 내공을 짧게 만드는 스트로크. 아주 명품 스트로크 나왔습니다. 스코어 5대 0을 만들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비껴치기 들어가는데요. 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역회전 먹으면서 맞아줘야 되거든요. 네. 아, 살짝 길게 빠지네요. 이번 공격은 살짝 빠졌습니다. 하지만 2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5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 점 한 점 더 소중하게 맞춰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마티온 선수는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해서 하는 대회전 앞돌리기가 있어요. 지금 앞돌리기 대회전이 있는데 자, 아주 큰 신장인데도 키가 안 다죠. 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뱅크샷 노리고 있습니다. 뱅크샷 출발합니다. 강하게. 아, 지금 저거를 배팅으로 맞추려고 그랬었네요. 아하. 자, 평범하게 들어가서 빨간 공이 맞아도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네. 그것을 배팅으로 충격으로 반발력으로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뱅크샷 스트로크였습니다. 아, 강력한 힘을 볼 수 있었던 마르티네즈의 샷이었습니다. 하지만 3이닝 연속 공타. 아, 쉽게 볼 수 없는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세트까지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잖아요. 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아, 지금 천장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이었죠. 네. 자, 맞아요. 충분히 길게 뽑기 위해서 코너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앞공이 약간 관통이 되면서 아, 단쿠션부터 맞았습니다. 아, 신경 선수가 정말 아쉬워합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죠. 이번 공격에서 점수를 뽑았더라면은 세 번째 세트를 신경 선수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멀리 도망가고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입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다비드 마티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할 수 있죠. 마르티네즈 그대로 득점. 무서운 점은 다비드 마티 선수가 첫 번째 득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시동이 걸렸다 하면은 끝까지 가는 선수잖아요. 정말 무서운 선수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뒤돌리고 좀 아쉬운데요. 스코어는 5대1.
이제 마르티네즈가 세 번째 세트 첫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야, 옆돌리기 꼼꼼하게 들어가겠죠. 아, 이걸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대회전으로 가고 하얀 공은 가운데 쪽으로 가지고 오고요. 마르티네즈 각도가 길게 빠졌어요. 네. 아, 두 번째 세트까지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르티네즈. 그렇죠. 지금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면 예비 스트로크를 하는 동작이 대회전을 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약했던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약했던 예비 스트로크에서 대회전을 치기 위한 힘이 들어가니까 예측하지 못한 내공으로 변화가 생겼죠. 현재까지 스코어는 5-1. 아, 다시 한번 원랭크 넣어치기 들어가는, 아, 걸어치기로 들어갔네요. 아, 아쉬웠던 공격. 신기용 선수도 주인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아, 이럴 때 신기용 선수도 같이 공타를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본인도 잘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공타를 해도 좀 약간 무의미하게 공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키스가 나면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공을 설지 몰라요. 네. 마르티네즈에게 아주 좋은 공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또 칠 수 있는 공이 섰죠. 이번엔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마르티네즈 득점. 자, 무난하게 득점을 하고 다음 공도 바라보겠죠. 네. 지금도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단을 주고 쳤는데도 꼭 하단을 주지 않고 친 것처럼 부드럽게 잘 득점했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 투뱅크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회전을 주고 투뱅크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공이 단쿠션 쪽에 잘 붙어 내려가면서 득점하기 유리하죠. 투뱅크! 그렇죠. 득점!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노 잉글리시 시스템, 이제 회전을 주지 않는 무회전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입사각 자체가 퍼지게 되면서 빨간 공 위에 앞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 회전을 많이 주고 들어가는 투뱅크로 치는 것이 훨씬 득점에 유리합니다. 자, 그것을 마르티네즈가 보여주었죠. 아, 점수차가 꽤 많이 나 보였는데 어느새 한 점차.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득점에서 동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섭니다. 아, 짧아요. 짧았습니다. 아, 마르티네즈가 이번 세트에 많은 실수를 하네요. 네. 직전 세트까지는 정말 빈틈이 보이지 않았던 마르티네즈 선수인데 그렇죠. 세 번째 세트에서는 인간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공과 쿠션이 가까우면서 내공이 반발력에 의해서 짧게 형성된 가능성이 높아요. 첫 이닝에서 신기용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더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필요했었는데 아,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짧아졌어요. 그렇죠. 신기용 충돌은 잘 뺐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득점. 아, 공 깔끔하게 잘 맞아주면서 다음 공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뒤돌리기 5 쿠션 잘 들어갔죠. 충돌도 잘 빼냈고요. 신기용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달아나야만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6-4가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깔끔한 득점. 자, 잘 맞춰냈고요. 네. 자, 빨간 공 돌아오는 모양도 좋았고 이적구도 깔끔한 방향으로 잘 맞춰냈죠. 신기용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충돌 잘 빼냈고요. 지금 공은 내공이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앞공 노란 공이 뒤돌리기 대회전 모양으로 돌면서 반대쪽 코너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 모양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3득점. 자, 이적구가 좀 잘 맞아 주었다면 뒤돌리기 대회전을 다시 한번 칠 수 있을 텐데요. 스코어는 8-4가 됐습니다. 그렇죠. 뒤돌리기 대회전 들어갔고요. 아, 리듬 탔어요. 좋네요. 반대편 코너 쪽 득점. 맞아. 신기용 선수 참 잘 칩니다. 네. 자, 그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놓치지 말고 계속 보여줘야 해요.
여섯 번째 이닝에서 4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비큐치 길게 아주 섬세한 공인데요. 진기웅 그 섬세한 공도 득점했습니다. 득점! 아, 먼저 1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장타로 연결하는 신기웅. 정말 깔끔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 잘 보여주었네요. 그렇죠. 아,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앞쪽으로 눌러서 친 것 같아요. 좀 화면이 좀 늦어서 자세히 못 봤었는데요.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상단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는 원뱅크 넣어치기를 했는데 그 밀림의 양이 모자라면서 앞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 이런 것도 장점이니만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네. 지금 또 기회였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원뱅크 넣어치기를 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티네즈 부드러운 스트로크. 그렇죠. 그러면서 마르티네즈가 빼지 않을 것 같은 앞돌리기 대전을 남겨주었어요. 역시 득점을 했고요. 득점.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킨 다비드 마르티네즈.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강동구 선수가 두 번의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마르티네즈도 한 번의 우승을 했는데 본인도 두 번의 우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이번 대회도 폼이 좋다면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일 텐데요. 네. 그리고 길게 빠지네요. 혹시 웰뱅 톱랭킹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아, 그것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 두 번째 세트까지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4점대가 넘는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3세트 때 잠깐 쉬어가게 되면서 아, 그 기록은 넘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신기용 선수의 공격. 자, 리버스로 들어갔어요. 리버스. 아, 덜 밀렸네요. 아, 조금 빠른 것 같은데요. 템포가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약간 템포가 빨라 보여요. 지금 약간 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10대 5의 스코어인데 사실 마르티네즈 선수가 이 감만 잡는다면은 금방 따라잡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자, 비껴치기 짧게 들어가고요. 아, 이거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껴치 짧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빨간 공은 가운데 쪽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마르티네즈 공 세 개는 가운데 쪽에 다득점으로 이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포지션 중에 하나인 센터 포지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을 남겨줬어요. 아, 자신이 원하던 포지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것도 다비드 마르티네즈가 보란 듯이 만들어냈고요. 네. 이제 스코어는 10대 6. 옆돌리기 살짝 꺾어놓는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즈 옆돌리기. 꺾는 옆돌리기는 정말 잘 치죠. 득점. 저렇게 이제 임팩트가 좋은 선수들, 끝맺음이 좋은 선수들은 지금 같은 옆돌리기의 실패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이 상태에서 큐를 많이 넣어서 득점을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신기용 그렇죠. 선수도 약간 비슷한 계열의 스트로크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지금 옆돌리기를 약간 까다로워합니다. 아하. 하지만 특히 매듭이 좋은 선수들은 이런 옆돌리기를 아주 즐겨치죠. 이제 스코어는 10대 7. 점점 점수 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마르티네즈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빨간 공 비껴치기를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이 붙어있는 관계로 앞공을 두껍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공이 두꺼우면 내공은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앞으로 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아마 선택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걸어치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티네즈. 그렇죠. 선택을 바꿨죠. 아, 이게 충돌이 있네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 점만을 획득하면서 스코어는 10대 7이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에서 비껴치기는 마르티네즈도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바꿀 만큼 쉽지 않았다는 거죠. 네. 원뱅크 거러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신규용 선수에겐 다시 한번 공격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전에 정말 마르티네즈 선수가 턱 밑까지 쫓아온 형국입니다. 신규용 선수 입장에서는 점수를 뽑아줘야 하는 상황. 아, 길게 비껴치기 치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확 돌아 나오죠. 아, 이 중요했던 순간이었는데 아, 지금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비 스트로크 하는 동작에는 엎드려온 동작에서 아, 조금 득점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조금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 훨씬 더 꼼꼼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엎드려서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빨간 공 왼쪽 더블 쿠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충돌은 키스는 빨간 공이 하얀 공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빠지겠죠. 아, 득점. 진짜 빠질 곳이 없게 쳐버리네요. 사실 부드럽게 많이 치거든요. 그렇죠. 부드럽게 정확하게 장장 단 혹은 장잔 단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강동궁 선수하고 마르티네즈 선수는 그것을 힘으로 확률을 높여서 치는 선수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10대 8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더 정교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당구를 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마르티네즈 아, 이것을 회전을 제어를 해서 뒤돌리기 길게 갔었는데 회전을 너무 빼면서 돌지는 못했네요. 네. 일단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코어는 10대 8이 되고요. 이제 신기용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기용 선수의 공이 쿠션에 바짝 붙어있네요. 네. 자, 그래도 노란 공 왼쪽 옆돌리기를 치고요. 바짝 붙어있는 만큼 내 공에는 상단밖에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빠지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신기용 각도 볼까요? 아, 길게 빠지네요. 네. 아, 이거 제가 말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 같은 두께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상단으로 치면 더 밀려서 짧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상단으로 치게 되면 내 공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면서 같은 두께에서도 약간 탁구공으로 볼링공을 친다라는 느낌이라 그럴까? 아, 더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동작이 생기면서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아, 정말 중요했던 순간에 신기용 선수가 3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마르티네즈 선수는 점수 차를 좁혔고요. 마르티네즈 이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돌은 둘 다 빗나갔습니다. 지금 아마 직접 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직접 아니면 길게 하고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대충이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네. 그 중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곳인가 한 군데를 정확히 바라보고 득점에 임해야겠죠. 자, 신기용 선수에게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신기용? 자, 신기용 선수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아, 흔들리네요. 지금 치자마자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네. 아, 지금 뭔가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지금 타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손에 땀을 닦고 있는 신기용 선수. 그렇죠.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좀 마음속에 좀 화가 나더라도 또 화도 좀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경기 운영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마르티네즈. 갑니다. 짧게 빠지고요. 자, 그도름으로. 그도름. 아, 지금은 점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치던 마르티네즈 선수도 세 번째 세트 들어와서는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이 당구라는 종목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다른 스포츠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하는 선수는 뭐 잘하거나 덜 잘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당구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를 정말 잘했는데 바로 5분 뒤에 다음 세트에서 너무나 못 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어떤 변수가 작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자, 신기웅 이번엔 잘 쳤습니다. 득점. 아, 좋아요. 신기웅 선수 잘 치는 선수거든요. 네. 자, 조금만 더 차분히 경기에 임하면은 좋은 결과 따라옵니다. 지금 어려운 공 횡단으로 잘 해결했고요. 4이닝 연속 공타를 끊고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참 변수들이 많은데 이제 방송 경기에서는 많은 카메라들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심판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조명도 뜨겁고 그것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선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본인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득점. 아, 진짜 원뱅크 걸어치기는 원뱅크 넣어치기도 마찬가지. 원뱅크는 정말 잘 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가 아주 가깝고 쉽지 않고 3쿠션에서도 두 번째 공이 멀리 있었는데도 정확하게 잘 맞춰냈습니다. 이제 신기웅 선수가 다시 한번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13대 8의 스코어. 3세트 이제 남은 점수는 한 점. 득점. 자, 잘했어요. 잘 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14대 8의 스코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트 포인트. 자, 지금 예비 스트로크를 하는 걸로 봐서는 힘차게 칠 모양인데요. 자, 더블 쿠션으로 들어가네요. 코너 쪽 파고 듭니다. 아, 득점! 좋은 득점.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이 장타로 연결하면서 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경기에 임하면 이렇게 좋은 득점들 보여주는 신기웅 선수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는 신기웅 선수가 뭘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마르티네스 선수가 너무나 잘 쳤는데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약간 흔들리면서 신기웅 선수가 스코어를 15대 8로 세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는 2대 1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마르티네스 선수가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4세트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살짝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3세트 때 마르티네즈는 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뒤돌리기 5쿠션으로 들어갔고요. 마지막 코너 돌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득점! 간단하게 득점했죠. 이제는 마르티네즈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뒤돌리기에 5쿠션 득점하면서 옆돌리기가 만들어졌어요. 네. 스코어는 1대 0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자, 옆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뒤돌리기 직접을 선택했고요. 자, 빨간 공을 중단을 시키면서 다음 공까지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지션이죠. 연속 득점 성공.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자, 2점째까지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3점을 노려보고 있고요. 네. 아, 마르티네즈 선수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 하얀 공 옆돌리기를 선택을 하지 않고 빨간 공 앞돌리기에 포쿠션을 진행을 하네요. 스코어는 2대 0. 아, 뒤돌리기로 직접 쳤는데요. 그대로 좋습니다. 득점. 아, 또 강량량 중강량 이렇게 해서 또 리듬을 타기 시작을 하나요? 네. 세 번째 세트를 약간은 쉬고 왔던 마르티네즈 선수인데요. 네 번째 세트 이제 첫 번째 공격에서 석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세트, 첫 번째 이닝의 에너지를 위해서 비축한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 뭐 에버리지 높다고 이제 뭐 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경기에서 이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횡단 들어가고요. 얇은 면에서 날카롭게 들어가야 되겠죠. 마르티네즈. 아, 너무 날카로웠네요. 네. 자, 두께가 빨간 공이 얇게 맞으면서 원쿠션으로 맞았어요. 아, 이런 실수를 좀처럼 하지 않는데 아직은 좀 컨디션이 다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0. 이제 세 번째 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신기용 선수. 자, 신기용 선수 첫 번째 공부터 2점짜리 누를 수 있는 공이고요. 자, 지금 배치는 아주 좋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신기용. 자, 길게 2점짜리. 지금 신기용 선수도 치고 나서 곧바로 하늘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생각보다 공이 많이 꺾이면서 빨간 공이 정면이 맞았어요. 네. 아, 정말 아쉬워하는 신기용 선수. 정말 1cm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는 마르티네즈. 아, 뒤돌리기 5 쿠션 들어가고요. 아, 이게 초반에 장타로 이어졌던 그런 포메이션인데요. 네. 코너 돌아서 득점. 일단은 네 번째 세트 스코어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는 마르티네즈 선수입니다. 물론 리듬을 타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들도 무섭죠. 하지만 한 점 한 점 이렇게 잘 쌓아나 점수를 쌓아나가는 선수들은 정말 더 무섭더라고요. 기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몇 이닝 지나는데 어느샌가 10점에 가 있고 네. 몇 이닝 지나는데 어느샌가 내가 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르티네즈 선수네요. 자,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아, 깨끗하게 잘 들어가는데요. 득점. 스코어 5-0을 만듭니다. 앞돌리기를 하단을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공을 직선으로 만들면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방지하고 맞춰내는 앞돌리기였습니다. 네. 깔끔한 득점 성공. 쉽지 않은데요. 지금 옆돌리기를 끊어요. 횡단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역회전을 살짝 두고 들어갔는데요. 마르티네즈! 아, 역회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자, 얼핏 보면은 옆돌리기를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역회전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아, 그 부분이 내공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두 점을 뽑아내면서 스코어 5-0을 만들었습니다. 신기용 선수는 이 타이밍에 좀 따라가 줘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번 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따라갈 순간에는 따라가주고 견제를 해야 될 순간은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가볍게 옆돌리기. 좋아요. 득점. 아, 좋은 득점 만들었고 다음 공까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냈네요. 신기용 선수가 이번 네 번째 세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곧바로 공략! 좋아요. 득점! 자, 본인이 자신 있는 공이 섰을 때는 거침이 없네요. 네. 자, 저렇게 자신 있는 스트로크 너무 좋죠. 지금 흐름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스트로크 내보내봤습니다. 스코어는 5-2가 되었습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아, 투뱅크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네. 단쿠션 먼저 치고 장쿠션 그리고 노란 공 이후에 다시 한번 장쿠션이 맞는 투뱅크고요. 아주 설계가 꼼꼼해야 됩니다. 아, 설계가 조금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주 복잡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 공이었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복잡한 설계가 되어 있는 공들은 계산을 미리 해놔야죠. 네. 자,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때 이 구역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미리 계산을 해놓고 오는 겁니다. 자, 구구단처럼 모든 구역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시합 때 곧바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프로라면은 그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스코어 5-2에서 마르티네즈가 공략합니다. 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직접 끌어갔어요. 거의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아, 저는
하얀 공을 먼저 치는 횡단을 지금 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원뱅크 쿠션이 먼저 와. 맞으면서 와.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감탄이 나오는 샷이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큐를 내질렀고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신기용 선수의 샷입니다. 정말 배팅이 좋은 선수죠. 네. 자, 신기용 선수는 반대로 이번 공은 더 꼼꼼하게 쳐야 됩니다. 자, 중돌 잘 빼냈고요. 하지만 살짝 길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훨씬 더 꼼꼼하게 쳤어야죠. 저렇게 힘이 들어가면 내공이 충격이 생기잖아요. 네. 충격 위에 원투에 빠르게 맞으면서 내공이 길게 형성되기가 유리해요. 아하. 훨씬 더 두께를 살짝 얇게 놓고 꼼꼼하게 재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쉬운 샷을 날렸던 신규. 이제 마르티네즈. 마든서 3뱅크를 설계하고 있네요. 뱅크샷. 파워샷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빨간 공 바운딩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3뱅크를 꼼꼼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뱅크샷을 장전했습니다. 출발. 아, 부드럽게 갖다 놨네요. 회전이. 아. 그 자리에 이 흰색 공을 대신했습니다. 아, 그럼 신기용 선수도 뱅크샷을 쳐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지금 딱 그 자리에 섰거든요. 참 이 3뱅크라는 게 정말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을 때는 참 잘 맞는데 안 맞을 때는 저렇게 맞질 않아요. 정말 미세한 감각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기용 선수. 자, 되돌아오기로 선택을 했고요. 아, 얇아요. 아, 신기용 선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아, 자세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아, 자세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두께가 조금 얇게 맞고 내공의 당점도 좀 풀리면서 정확하게 3쿠션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 마르티네즈 선수는 다시 한번 3뱅크를 겨냥할 수도 있어요. 5대2의 스코어. 아, 지금 고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고민을 끝내고 자세를 취했고요. 자, 횡단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더블 쿠션으로. 아, 이 키스가 있어요. 아, 키스가 있었고요. 아, 그렇죠. 아, 지금은 좀 의외인데요. 아, 마르티네즈 선수의 선택. 아, 지금 충돌을 얇게 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 두께의 미스가 나면서 충돌은 피하지 못했죠. 마르티네즈 선수는 3이닝 연속 공타. 자, 그러면서 신규 선수는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깔끔한 득점. 자, 득점 정말 깔끔하게 해주었고요. 이번 득점으로 스코어 5대3을 만들었습니다. 신기용. 자, 뒤돌리기 확실하게 꺾었는데 아, 아. 모자라요. 아, 지금 꺾임이 너무 약하죠. 네. 연속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3을 기록합니다. 지금 신기용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두께가 얇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회전을 주고 하단도 쓴 상태에서 힘있게 치면은 디플렉션이라는 공의 휨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왼쪽으로 벗어나는 삐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께가 좀 얇게 맞으면서 길게 빠졌죠. 아,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공을 남겨줬어요. 마르티네즈 5 쿠션 그대로 득점. 아, 지금 마르티네즈가 컨디션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은 빠뜨리지 않을 선수죠. 그렇죠. 아, 조금만 어려웠으면은 마르티네즈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잡고 공을 이 공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3이닝 연속 공타를 벌였던 마르티네즈가 그 공타 행진을 깨고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뱅크샷을 설계하나요? 아, 옆돌리기로 선택을 했죠. 네. 빨간 공 오른쪽 옆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자, 큰 문제만 없다면 무난한 득점과 자, 빨간 공도 같은 모양으로 옆돌리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자, 득점이 된다면 이게 짧게 빠지네요. 아, 이게 또 빠지네요. 확실히 폼이 1, 2세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1, 2세트와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거든요. 와, 그렇죠. 지금 공이 빠지면서 신규용 선수에게 2점짜리 공이 남겨졌어요. 네. 자, 3뱅크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 되고요. 이번 샷 성공시킨다면은 한 점 차로 쫓아갑니다. 신규용. 자, 출발했고요. 득점이 된다면 또 두꺼운데요. 참 어렵네요. 첫 번째 샷에서도 3뱅크 좋은 공이었었는데 지금과 네. 비슷한 모양으로 빠졌단 말이죠. 그때 빨리 테이블 상태를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보다는 방금 전에 약간 계산이나 이런 걸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죠. 아쉬워하는 신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3뱅크 뭐 더하기 빼기로 많이 하시는데 설마 더하기 빼기를 잘한다고 3뱅크를 잘 치진 않겠죠. 네. 자, 거기에 따라가는 스트로크와 당점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참 많은 변수가 이 종합된 게 당구의 스트로크 샷으로 그쵸.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떤 거에 껴 맞추게 되면은 네. 정말로 본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 부분이 늘지 않아서 미스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마르티네즈 선수가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공을 받았고 지금 아주 멋진 공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서 있는 위치로 봐서는 빨간 공을 먼저 맞추는 투뱅크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자, 장쿠션, 단쿠션 위에 빨간 공 왼쪽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투뱅크 겨냥했죠. 마르티네스 그대로 득점됩니다. 득점! 아, 이건 좀 아픈데요. 신규용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픈 공이에요. 본인이 칠 수 있는 2점짜리를 놓치면서 어려운 2점짜리를 남겨줬는데 아, 마르티네즈가 너무 잘 쳤죠? 네. 자, 지금 빨간 공의 저쪽 면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맞추면서 아주 좋은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와,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을 더하면서 스코어는 8-3이 됐습니다. 자, 옆돌리기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공이고요. 흰 공이 갈 수 있는 충돌이 있죠. 확실하게 두껍게 빼냈고요. 마르티네즈 장단. 아, 잘 쳤네요. 득점. 아, 이 신규용 선수가 못 따라가니까 이제 마르티네즈 선수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마르티네즈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네. 스코어는 9-3이 됐습니다. 섬세한 공 마르티네즈. 아, 역시 아주 섬세하게 쳤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배팅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라인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스코어는 9-3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회전이 더 실리면서 투 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을 휙 돌리고 들어가네요. 네, 아쉬웠던 공격. 그렇죠. 본인의 강점 중에 하나인 공이었었거든요. 이제 신규. 지금. 아, 지금 투쿠션 들어갔어요. 네. 아,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경기 시간도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어쩌근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공격. 다시 한번 쉽지 않은 공으로 시작을 하는 마르티네스 선수고요. 다비드 마르티네스. 지금 리버스를 치는 건가요? 넘어갔어요. 아, 지금 리버스 형태는 너무 잘 쳐서 넘어갔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렇게 휘어서 득점이 되는 라인을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은 보통 선수들도 할 수가 없는 샷입니다. 아,
일반적으로는 저 빨간 공과 단쿠션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빠지기가 참 쉬운 공이었었는데 네. 그것을 완벽하게 눌러내면서 득점을 노렸으나 아 그게 짧게 빠지네요. 이제 신기웅 득점 8점. 좋습니다. 한 점 한 점 쌓아가야 됩니다. 스코어 9대 4를 만듭니다. 멋진 득점을 성공시키는 신기웅. 세트 스코어 2대 1로 밀리고 있는 신기웅 선수. 자, 3뱅크를 겨냥하고 있어요. 3뱅크 샷. 자, 두께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요. 출발했고요. 아, 짧게 빠지네요. 지금 신기웅 선수가 노리는 모든 3뱅크들이 다 지금 짧게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각보다 약간 짧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양만큼 빨리 캐치를 해서 도전해야겠죠. 아,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신기웅 선수입니다. 아, 긴장되고 힘들죠. 이제 마르티네즈. 출발했습니다. 그 노름 힘이 있을까요? 힘 아, 들어갑니다. 조금 잘못 나갔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끄도름 형태를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노렸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탄력을 줘서 코너웍을 이용한 직접 득점을 노렸었는데 그것이 짧은 쪽으로 가면서 끄도름으로 약간의 행운이 따라주면서 득점을 했죠. 네. 아, 역시 손 인사를 하게 되네요. 아, 본인도 타점이 잘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마르티네즈. 아, 큐대를 세웠습니다. 마르티네즈 득점. 아, 살짝 도움을 받은 득점 이후에 아주 좋은 공 나왔네요. 짧게 만들기가 좀 불가능한 형태의 공이었었는데 네. 큐를 많이 세우면서 아. 자, 마스 형태로 휘어 들어가 짧게 만드는 공이었죠. 멋진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또 마세이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니까요. 네. 이렇게 스코어는 11대 4가 됐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점수차. 자, 뒤돌리기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회전 조절 잘해줘야 되고요. 아, 넘어가기 쉬운 상황에 있는 뒤돌리기도 잘 맞춰냅니다. 득점. 이제 남은 점수는 단 석점입니다. 깔끔한 샷. 멋진 득점. 아, 원뱅크 넣어치기 보는데요. 단번에 두 점을 아, 이것까지 들어가면서 아 매치 포인트에 들어가네요. 아 단번에 두 점을 또 뽑아냈습니다. 이번 이닝 장타로 연결하면서 매치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아주 강렬한 스트로크를 선보이면서 좋은 득점 2점짜리 가져갑니다. 이제 이번 경기 마지막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신기웅 선수도 이 세 번째 세트를 따내오면서 기세가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네 번째 세트에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지금 패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르티네즈. 아 경기를 끝내진 못했습니다. 분리각이 벗어났습니다. 앞쪽으로 빠지면서. 쉽지는 않은 공이었죠. 네. 리버스 형태의 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 그 공을 득점에 실패하면서 자리에 돌아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신기웅 선수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공격입니다. 아, 일단은 공은 아주 어렵게 섰는데요. 네. 이제 본인의 주특기인 원뱅크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 아무리 주특기여도 정말 어려운 원뱅크 시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단번에 또 맞춰버렸습니다.
그렇죠. 원뱅크 넣어치기를 앞공 노란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앞쪽으로 들어갈 원뱅크를 노렸어요.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을 실패했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마르티네즈가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 공 너무 좋은데요. 마르티네즈 자, 출발했고요.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또 합니다. 아, 이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실수였었거든요. 네. 아마 만 번 치면은 9,999번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뒤돌리기였었는데 이게 너무 얇게 맞으면서 두 번 직구에서 충돌이 났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구 중에 기본구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두 번째 공도 빅볼, 큰 공으로 서 있었거든요. 네. 신기웅. 신기웅 선수도 충돌이 나면서 득점이 실패하네요. 아, 기회가 여러 번이 왔었는데 살리지 못하면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 들어와서 이 공타가 많아진 신기웅 선수입니다. 벌써 여섯 번의 공타를 보셨고요. 그냥 그에 못지않게 또 마르티네즈 선수도 공타를 많이 쳤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각보다 많이 상기돼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네. 감고 계속 멘탈을 잡고 있는데도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는 횡단 들어가겠죠. 자, 시원하게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점 됐습니다. 아, 이 득점으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시원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공을 받는 것만큼 유리한 건 없어요. 자, 그 횡단을 받으면서 마르티네즈가 경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 다비드 마르티네즈와 신기웅 선수의 16강 세트 스코어 전체 3-1의 스코어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8강에 진출해서 또 고상훈 선수를 맛보게 되네요. 자, 신기웅 선수는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경기는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네. 16강에 왔던 그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본인의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오늘의 경기가 정말 큰 경험이 되겠죠. 사실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는 마르티네즈 선수가 너무나 잘 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 번째 세트를 신기웅 선수가 가져가면서 네 번째 세트에서도 분명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큰 경험을 한 신기웅 선수 앞으로도 화면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3-1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